네, 이제 22년 2회 고졸사회 출제 예상 문제 8장 세계화와 평화에 관련된 예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세계화, 그 다음 역시 첫 번째 후보 세계화 영향이고요. 두 번째 후보는 다국적 기업, 그 다음 공정무역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국제행위 주체, 요거 세 번 연장 나왔었죠. 국제행위 주체는 이쪽 1절로 옮겼습니다. 2절, 뭐, 평화, 뭐, 국제 분쟁 이런 거랑 겹쳐 있는 게 조금, 순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절은, 1절, 세계화에 따른 변화 문제 해결, 요게, 두 문제가 나온 어떤 그런 추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였었죠. 101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년 이외네요. 정의.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 요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은 세계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였고, 국경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말, 요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국경을 초월하지는 않는 그런 경우들은 국제화라고 얘기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경우는 네, 조금 더 자유롭죠. 세계화라고 얘기한다. 살짝 구분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지구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 저는 지구마을로 읽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사례, K-POP이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음악인데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베트남 쌀국수를 우리나라에서 예, 베트남 국수인데 우리나라 국수가 돼버린 어떤 그런 모습이죠. 요거 국경을 초월한 거죠. 그다음 예, 답은 3번 세계화가 되겠네요. 자, 도시와 도시로 변화되는 중 양극화, 남극 뭐 북극 요것처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아주 나눠지는 현상을 양극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선택 4번 지역화. 아, 요거 4월달에 나왔었죠. 네, 좋은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고, 세계화 시대에 그 지역화를 잘 해가지고 뭐 지역 브랜드라든지 뭐 네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좀 세계화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 세계화를 잘 적응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지역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세계 도시 2번 여기서 네, 다국적 기업, 요거, 네, 두 번째 후보였었죠. 10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년 이후에 나왔던 문제고요. 자,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규모,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규모의 경제 혹시, 규모의 경제 혹시 생각나시나요? 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 되는 거죠. 둘 이상의 국가에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둘 이상, 그러면 다수죠. 의 국가라고 했으니까 다수의 국가, 네, 다국적, 네, 네 선택지 아니죠? 여기 지금 법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법인은 회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뭐라고 합니까? 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선택지번 소호는 스몰 오피스, 그다음 홈 오피스예요. 그러니까 집에 그 사무실을 차리는 거죠. 그 다음, 사회적 기업, 도시 광산 산업, 이런, 광산 사업,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선지들은 아닙니다. 자, 103번. 생산자 서비스업. 요게, 최근에 선택지로, 힌트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두 번인가 나왔기 때문에, 16년 1회에 나온, 기출됐던 문제이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 후보입니다. 개인의 소비 생활을 돕는 서비스. 이 소비 생활이란 말이 나오죠. 지금 여기 생산자였고, 여기 소비자라고 하니까, 네, 요거 아니구나.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소도시 주택가. 주택가에 누가 살죠? 소비자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요거. 또, 네,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연구 개발. 누가 합니까? 네, 생산자가 합니다. 회계. 생산하고 나서 이제 그 돈 계산해야겠죠. 광고 누가 합니까? 이게 결정적이네요. 생산자들이 하죠. 요걸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지금 여기 국제사회 행위 주체 요거 뭐 사실은 2절에 있는 걸 1절로 가져왔는데 세계화되면서 어떤 그 국제사회의 이제 행위 주체 예, 여러분 그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 배우셨죠? 가정이 소비자고 기업이 생산자고 국가는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뭐 이런 거 보셨듯이 여기도 이제 주인공들을 찾아내면 국가가 주인공이고 그다음에 비정부 국제 기구도 있고 그다음 개인도 있다라고 하는 거. 개인이 처음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요거 해당되는 문제를 찾지 못해가지고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엔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교황이나 BTS 아시죠? BTS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말이죠. 김연아 같은 거 경우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104번 세계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요거 많이 나오는 거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약화된다 그랬죠. 바로 1번이 답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겠죠. 세계화 됐으니까 네, 국경선이 없는 거죠. 그 다음 3번 외국의 전통 음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게 베트남 아까 쌀국수 나온 거죠. 다음 4번 K-POP 네, 아까 보셨죠? 한국 음악 음식 등의 한류 문화가 세계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다. 아까 세계화를 묻는 문제에서 K-POP도 나왔고 베트남 쌀국수도 나왔었죠.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용만 바꾼 거죠. 105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19년 1회예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무역구조 를 개선하는 건 좋게 만드는 거죠. 지금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을 개선하게 되면 예, 평등하게 바뀌겠죠. 자,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생산자에게 무역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요거 공정 무역입니다. 선택지 2번의 보호무역은 관세를 부여하는 경우에 보호무역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택 3번 자유무역은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자유롭게 무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선택지 2번하고 선택지 4번이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공정무역 이렇게 공평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무역 이렇게 조금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2절에서 사실은 아까 국제사회의 뭐 주체? 제 이름을. 네. 국제사회 행위 주체. 이 얘기가 2절에 나와서 계속 한 문제 나온 그런 셈이 되는데, 여기서는 좀 뺐습니다. 국제평화와 분쟁인데. 하여튼 평화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이쪽에 좀 모아봤고요.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애들, 싸우는 애들 이런 얘기들로 묶어봤습니다. 자, 106번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도덕 18년 1회에 나온 문제를 좀 가져온 거고요. 칼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소극적 뭐뭐, 적극적 뭐뭐. 소극적 뭐뭐는 테러, 범죄, 전쟁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평화라고 합니다.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은 물론 여기 물리적 폭력이 있죠. 요건 물론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 요거 네,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평등 자유 복지 해당되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보시고 107번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지역은 19년 1회 문제죠. 이 지역은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 갈등이 매우 심각해. 그래서 국제연합의 중재로 분할 통치하고 있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딥니까? 네, 카시미르입니다.
자, 이 지역을 좀 한번 봐주시죠. 이렇게 꼭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삼각김밥이라고 인도를 소개했었는데, 네, 여기 인도와 파키스탄. 예,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 나라 이름이 이렇게 스탄으로 끝나면 얘네는 이슬람교입니다. 되셨나요? 인도가 힌두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나왔는데, 힌두교의 대표적인 나라는 인도. 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금 4월 달에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네. 끝장 기출 문제 풀이에서 우리 보셨고요. 108번.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갈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 해로 끝나네요. 바다를 해라, 네. 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양이라고도 하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는 거 아시죠? 걔네들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 네. 자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보통, 분쟁이 자원 분쟁 아니면 종교 분쟁이 있었죠. 위에 카시미르가 종교 분쟁이라면, 지금 북극해나 카스피에는, 네. 자원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남북 문제, 이거 뭐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3번, 크리스도교, 불교, 네, 뭐,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4번,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요게 벨기에인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카스피에랑, 그 다음에 북극해 그림을 좀 가져와 봤죠. 카스피에는 바다야. 무슨 소리, 카스피에는 호수야.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바다라고 생각할 때 그 국경선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해. 바다, 그 호수라고 했을 때 국경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국경선을 자꾸 넓히고 좁히고 하려고 합니까? 여기 석유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스피해를 이렇게 외우는 건 이렇게 외우면 좋지 않겠다. 제안을 해봅니다. 카스 아시죠? 예. 카스 맥주잖아요. 네, 요거 마시면 서로, 취해가지고, 네, 피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으로 카스피를 한번 외워보시고요. 북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카스피에는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뭐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이렇게 스탄으로 끝나는 애들 뭐라 그랬죠? 얘네 다 이슬람교입니다. 다음 여기 북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 여기 미국이고요. 캐나다, 그 다음에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다 뭐 자원 때문에, 석유 때문에, 혹은 천연가스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해자로 끝났으니까 해롭다 뭐 이런 느낌이고, 하나 플러스 하자면 여기 카스피해나 북극해나 공통적으로 러시아가 다 들어갑니다. 카스피에와 관련된 나라 다 표시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러시아 있죠. 그 점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카스피에, 그다음 북극해를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9번. 지도에 표시된 분쟁 지역에서 두 지역 모두에게 영유권을 주장한 국가는, 자, 여기 쿠릴이 있고 그다음에 센카쿠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 이렇게 쿠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누구죠?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쿠쿠하세요. 이거 1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일 수 있겠죠. 그 다음 아니면 그 다음에 더 많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분쟁거리를 많이 일으킨 나라가 중국이죠. 자, 센카쿠는 누구랑 누구죠? 아니, 쿠릴은 일본하고 러시아예요. 그다음 센카쿠는 일본하고 중국이죠. 여기 쿠쿠에서 센카쿠는 중국이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 표시된 분쟁 지역에서 두 지역 모두의 영유권 주장한 나라는, 네, 일본이 답이 되겠고요. 중국도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되니까, 중국, 센카쿠는 중국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시사군도, 난사군도, 아, 여기 밑에 해놨네요. 쿨이라고, 쿨일 열도는 러시아랑 일본이에요. 그래서 쿠쿠하세요. 그 다음에, 쿨이라고 생카쿠, 이 순서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두 글자가 위에 있고, 세 글자가 밑에 있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생카쿠는 일본하고 중국, 시사는 중국, 난사는 중국. 되셨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네,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네, 다 맞출 수 있겠습니다. 110번. 가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 바람직한 통일. 통일은 방법이에요. 통일의 의미,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걸 통일이라고 합니다. 자, 통일의 방법 어떻게 하죠? 점진적으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발굴하면서. 2번, 남북한의 인연과 체제, 경쟁이 좋은가요? 네, 도덕에서는 안 좋아요. 근데, 네, 고졸 사회에서는 엄청 좋은 거 있죠. 그거, 네, 여러분들이 이 문제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익히라고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에서 굉장히 안 좋고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네, 꼭 지켜줘야 되는 철칙이었습니다. 그다음, 주변 국가 협력하고 유대하는 거 좋겠죠.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하는 거, 네, 좋겠죠. 111번. 네, 다음 가 나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역시 도덕 19년 이후의 문제 가져왔어요. 도덕의 문제가 사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회의 문제가 도덕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1년에 두 번의 시험에서 한두 번 정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가.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으로 만드는 사회적 경제, 비용. 대립은 언제 합니까? 38선이 있을 때 대립하겠죠. 38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분단. 비용이 답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3번, 4번은 답이 될 수 없네요. 다음,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 그거 통일 비용이죠. 답은 1번입니다. 여기도 역시 사회랑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기회비용이 나와 있는데, 기회비용 뭐였죠?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비용이죠. 포기한 비용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네,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답은 그래서 뭐, 네, 1번이 되겠고요. 분단 비용, 그러면 여러분 군사비를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대립과 갈등으로 드는 비용이죠. 그다음, 평화 비용, 그러면 뭐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대북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평화 비용이라고 얘기하고요. 통일 비용, 통일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 모두 통일 비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들이, 예, 수험생 생활하는 모든 시간들 이렇게 웃는 얼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오픈 채팅 뭐 새롭게 시작하는데, 오픈 채팅방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궁금한 것들 네, 도와드릴 수도 있고, 궁금점을 해소해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 지금 제가 하는 수업, 국사나 사회나 도덕, 네, 강의 자료 여러분들 제가 다 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이걸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점들이 있다, 네, 잘 이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이 오픈 채팅방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이버 학생, 졸업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는, 네, 강의 밑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개구리의 정신을 우리 한번 이어가 봅시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